안녕하십니까. 드롭봉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접니다. 그 오늘은 저 뭐고 카이코 스텝으로서 카메라 앞에 잠시 섰습니다. 카이코에서 제품 하나를 또 저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자랑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줘야 어떻게 또 뭐 딴 거 좀 더 예 뭐 더 좋은 거 좀 안 받겠나 싶.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요겁니다. 카누락. 자, 요 제품 보시면은 요 칼이 있는데 요뭐 이래 얼핏 봐도 이거 칼질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요 제품 요 보시면은 요뭐 이상한 철근 같은 거 와이어 같은 거 있죠. 자, 요 제품의 특징이 지금 제가 사용 중인 요 스트랩 이거는 칼로 끄어보면은 잘립니다. 만약에 이 카약을 훔쳐 가려고 작정을 했는 사람이다. 잘라내겠죠. 근데 굳이 자르지 않아도 얘들은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고 스트랩 이거를 풀어내면은 충분히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은 누구나 훔쳐갈 수 있어요. 작정을 했다라면은. 자, 이카고 카약 들어가 보면은 끝입니다. 도둑질하기 참 쉽죠. 그런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은 요 열쇠 꼽는 구멍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전용 키도 나오겠지요. 이미 애초 당시에 이거를 풀지 못하게끔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꺼내기가 다예요. 진짜 끈이 답니다. 이거 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이거 충분히 잘리는 재질이에요. 잘린 재질인데 얘는 요 가 쪽에 요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칼질해도 절대로 잘릴 수가 없는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려 하면은. 아무튼 일단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포장을 뜯어야 되는데 와 뜯겨 놓어.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 케이블이라 하네. 어우 씨 이거 뭐야 이거. 확실히 와이어가 들어가서 하는지 몰라도 무겁습니다. 아따 참말로 이거 와이라로 이거 여보세요? 뭐예요 이거? 아 여기 끄내기로 못 가져있구나. 잠깐만요. 요렇게 전용 키가 나옵니다. 이렇게 키가 키를 꼽아갖고 장갑 보면은 못 열겠죠? 돌리뿐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 돌리나? 뭐야? 아 이렇게 락이 걸리네. 이 딱 열어놓으면은 풀 수 있게끔 스트랩이 아예 완전 오픈이 되고 장갑 보면은 이렇게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트랩을 제거해주고 봐봐. 이게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풀어내보면 들고 간다니까. 들고 갈 수 있으면은.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차에 실어 다닙니다. 실어 다니기 때문에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불안해. 근데 요런 거 쓰면은 확실히 좀 많이 안정감이 있겠죠. 훔치 가려면 훔치 가봐라. 근데 물론 저는 이거 만약에 도둑 맞았다 하면은 그 또한 저한테 유튜브 각이기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무겁다. 이게 무겁고 어이구 대가리 저 무게 저 쿵쿵쿵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무거워. 열어 넘기고 다음에 요것도 열어 넘기고. 항상 차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자 이래갖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갖고 아이고 더블에. 아 제가 키가 짧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해갖고 반대쪽에도 확인 한번 해주고. 아이고 더블에 어디 꼬여 있는 건 없는지.
방에 한 번씩 누르고. 자, 스트랩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스트랩 쓰는 거랑 똑같이 묶으시면 돼요. 똑같이 묶는 거예요. 락 걸려 있으면은 락으로 좆대다 끼워야 돼요. 어, 여기다. 락 풀어갖고 밑에서 위로. 아, 이게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겠네. 이게 좀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네. 오오오. 자, 이제 훔쳐갈 테면 훔쳐가봐라. 이게 딱 하약을 잡아줄 때도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을 써보니까 유일한 단점이 하나가 벌써 보였습니다. 단점이 뭐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 스트랩 줄을 정리하는 고무줄이 달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없습니다. 그게. 온리 보안 그거 하나만 보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꺼내기는 그냥 본인들 편한 대로 묶든지 정리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고정이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 그러면은 못 풀겠죠. 이렇게 잠궈 놓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궈 못 풉니다. 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립니다. 이거 못 잘라요. 양쪽 끝에 와이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못 잘라요. 이거. 자, 이래갖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랑 같이 흔들리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훔치가고 싶어도 못 훔치간다. 훔치갈라면 훔치가봐라. 약간 그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차 위에 올려놓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아휴. 아, 더 멋있. 그게 키워야 돼.